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온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테마술사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전문가가 우리와 한 시간을 함께 꾸며주고 계십니다. 어제 처음 만나봤죠?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의 양력을 또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또 컨설팅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제자도 100여 명 넘게 양성을 했다. 정석투자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등등의 화려한 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눈에 띄는 점이요. 다수의 방송 강연 그리고 차트 관련 서적 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적 어떤 책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 책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TIS, 네, Treasurership 매매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존재를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는 주식시장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것에 관련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만한 것들을 아주 필수적인 액기스로 제가 뽑아서 드리는데요. 요거 제가 이번에 노란 톡방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증정하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자, 직접 발간하신 서적을 이데일리에 이제 출연하게 되신 기념, 런칭 기념으로 노란 톡방에서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전자책 형태로도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의 차트 세력 매매 기법에 관한 서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나게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자유롭게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서적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물선에 승선하자 TS 매매법 그리고 거래량을 나타내는 빅토리 기법을 살펴봤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오늘 먼저 전일 제가 빅토리 기법으로 신호 포착되어서 히든 종목으로 드린 거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성호전자, 그렇죠? 26.8% 급등 후 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인성정보, 네, 23.2% 급등 후에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 중에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림 주고 매수 타점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전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성호전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분봉이에요. 3분봉인데 보시면 여기 요 자리에 눌려줬죠. 한번 급등하고 그리고 눌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31%였고 여기서 잡으신 우리 지금 방송이 11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구간에 들어가셨다면 요 정도 들어가셨다면 한 28%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아하, 그렇군. 아니, 이게 무슨 차트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눌림을 잡아주죠? 예. 제 기법의 강점은, 그렇죠. 우리 제자분들이 저한테 항상 원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단타 종목도 제가 잡을 수 있는 기법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사부님. 예, 그런 여러와 같은, 예, 여러분들의 소원, 그것을 받들어서 제가 이런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한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시향이죠. 자, 모든 투자는 차트로 통한다. 그렇죠. 예. 아, 부동산도 차트로 해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선물도요? 가능합니다. 선물이든 투자, 모든 투자는 차트로 통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코인이든 선물이든 주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혼조세를 띄었네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보시면 다우산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오늘 이번 주에 좀 체크할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앞두고 혼조세를 띄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사부의 핫테마 종목
베라이트 관련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선택한 그렇죠 히토류 대체제 그렇죠.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히토류를 무기를 들고 나왔죠. 그렇죠. 예, 히토류가 들어가는 곳은 여러 곳에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것이 다 전기차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대책으로 강구책으로 나온 게 뭐냐.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그래서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 삼화전기, 캐스피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해서 같이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네요. 자, 차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재밌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이걸 총 4등분을 했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야, 그리고 그 전에 뭐가 떴죠? 예. 빅토리. 아, 이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화살표요? 빅토리 화살표. 자, 여기에 중심선을 긋고 지지받는데 올라갔더니 이만큼 급등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이거는 속일 수 없죠?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 예, 캐스피온입니다. 캐스피온. 자, 캐스피온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 못 잡았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빅토리 기법으로 못 잡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추격 매수합니까? 이런 꼭지에서 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 기법은 세력이 움직이는 곳에 정확하게 덫을 설치해서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준다. 그것이 바로 TSM 매매법의 강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등분선을 끊네요. 한,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4등분선을 쫙 끊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했더니 이렇게 급등을 하네요. 그죠? 캐스피언.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예, 요 위에 지금 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예, 그렇죠. 페드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라이트 관련주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핫테마. 오늘은, 야, 선물을 두 가지나 준비했나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요거는 어디, 그렇죠? 어제 뉴스에 잠깐 떴던 겁니다. 흑해 곡물 거래 사실상 중단 소식이 나왔어요. 러시아가 이제는 그동안에 흑해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정적으로 같이 여기서는 곡물 수송하는 거 우리 오케이 하자 했는데 우크라이나발 소식통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이걸 제재를 다시 시작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뛰기 시작했죠. 자, 그 관련주들로 뭐가 있습니까? 대한제당, 팜스토리, 한탁. 요 종목 볼 거예요. 자, 대한제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렇죠. 지금 바로 설탕 문제입니다. 설탕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설탕 가격 올릴 거다 해서 삼행사하고 같이 전일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얘는 또 다르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곡물 관련주, 곡물 관련주와 같이 엮여서 복합 테마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죠? 항상 우리는 차트를 봐야 되겠죠. 대한제당 나와라. 자, 대한제당입니다. 자, 제가 호흡을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호흡 좀 다듬어도 될까요? 우리 강민정 아름다운 네. 아나운서님. 맞습니다. 예. 예, 노란 톡방 한번 잠깐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잠시 전문가님 쉬어가실 동안 노란 톡방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오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가 직접 쓴 책이고요. 이 책을 간편하게 전자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이 차트 매매 기법 관련해서 서적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링크가 아니라 QR코드를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계셔야지 이용 가능한 QR코드고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오프를 실행하셔서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다 들어오도록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휴대폰 화면에 노란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7788로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최대한 선물을 많이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주들, 페라이트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두 섹터 모두 눌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략이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략 가능한지 점검을 해보고요. 대한재단까지 살펴봤죠. 전문가님 강의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네,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손을 잡은 적도 없지만 놓은 적도 없습니다. 김사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인생에 아마 대박이 나실 줄 믿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시면서 가시되요. 우리 오늘 제가 드리는 기법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 오늘 제가 사실 그렇죠. 여기 이데일리에 나오면서 저도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게 뭐죠? 제 기법이 담긴 30년 노하우에서 뽀꼬뽀꼬 뽑아서 50개 넘는 기법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법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여기에 담아서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드릴 거예요. 자, USB 보이시나요? 예, 요거 드립니다. 아주 제가 손이 떨립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과연 공개해야 될지. 우리 제자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예, 들여가지고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예. 자, 어쨌든, 자, 대한재당이죠. 자, 대한재당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재당,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일 했던 VICTORY, 바로 빅토리 기법에 나와 있던 바로 여기죠. 그렇죠? 신호가 나왔네요. 그죠? 자, 정확하게 눌리고, 여기서 매수 타점 주었습니까? 예. 그리고는 쭉 상승했죠. 이게 몇 프로죠? 37%였습니다. 아하, 그렇군. 야, 단기적으로 보세요. 몇 거래일입니까? 예. 한 10거래일 정도 되네. 그죠? 예. 그 안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는 것이 바로 저희 TS, 트레저십 매매법, 보물선 기법의 강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팜스토리. 자,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핫테마, 김사부의 핫테마, 곡물 관련해서 좋은 차트, 이쁜 차트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보시죠. 자, 나중에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얘 이제 4등분선을 나중에 끌 겁니다. 4등분선을 꺼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요렇게 끌 거예요. 4등분선 요 안에. 자, 볼린저 밴드에다 4등분선을 끊는 분은 당신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자, 4등분선을 꺼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받는 거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 오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법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빅토리 기법으로 잡았으면 27% 수익이 났죠. 근데 못 잡았어. 바쁘셨어. 그럴 경우에 눌림목 줄 때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여기 자리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법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야, 세력이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팜스토리까지 봤고요. 네, 봄꽃처럼 뷰티풀한 우리 강민전 아나운서님, 네, 노란 톡방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노란 톡박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인생 30년을 사셨다고 하신 김도준 전문가의 그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된 전자 서적이 선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QR코드 하단에 띄워 드리니까 스마트폰 유저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석자가 들어가도록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리니까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다 탐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TS 기법, 트레저십 보물선 기법이다 하셨고 앞에서도 계속 반복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방송도 처음 켜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한테 도대체 TS 트레저십 매매법, 보물선 매매법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차트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넓게 크게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1번 구간은 세력들이, 그죠? 이유도 없습니다. 또는 뭐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죠. 예. 한 30%에서 50%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빼버리죠. 자, 이때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당황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예, 당황하죠. 그래서 손절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을 세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예, 긴 구간이죠. 오르내리면서 뭘 하느냐. 세력들이 기회를 줍니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마치 올릴 것 같처럼 하면서 또 내려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매집봉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 구간인데, 자, 이렇게 매집이 완전하게, 그래서 항상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깁니다. 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 바로 이 깃대 같은,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일목 균형표의 구름대를 뚫어 올리고, 그리고 또 뭐죠? 200일선, 240일선을 뚫어 올리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특히 제가 예,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5%에서 30% 장대 양봉만 집중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종목이 시세를 향후에 강하게 주더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구간을 공략하는 기법으로 제가 뭘 드렸어요? 바로 빅토리 기법 드렸죠.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눌렸어. 그리고 올라오는 이 자리. 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을 두 번째로 공개하게 될 것입니다. 빠바방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고 조정 주고 파동상 엘리엇 파동 1파동이죠. 1파, 2파, 3파. 가장 강력한 파동 3파동이 집중하죠. 그리고 4파, 5파 고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들이 여기 많이 몰리죠. 왜? 정보가 없고 차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소문나고 나면 압니다. 예, 이때쯤 되면은요, 지나가는 양이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옹 하는데, 예전 같으면 심풍이죠. 심풍 이래요. 강아지들도 우우 이러는데 심풍 이랍니다. 예, 그때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하, 그렇구나. 자, 오늘 김사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5파동이 나오고 나면은 조정 1파, 2파, 3파. 이렇게 해서 A파, B파, C파라 그러죠. 예. 그래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그렇죠. 종목의 생로병사. 그렇죠. 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바방.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좀 기회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정리를 하실 동안 다시 한번 노란톡방 안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TS 기법 그리고 빅토리 매매 기법에 이어서 또 새로운 기법이 등장한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전자서적이 선물로 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또 새로운 기법 공개해주세요. 네. 이니어가, 예, 오늘 말썽을 부리고 있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오늘 기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세력 잡는 오늘 기법 두 번째, 대물포 기법. 일명 김사보의 대포 기법이에요. 급등주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기법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급등주의 초입에 들어가는 기법이 뭐였죠? 빅토리 기법이었죠. 그렇죠? 예. 화살표가 정확하게 빠바방 나옵니다. 예.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눌림을 주는 자리를 제가 덫을 걸어놨죠. 그게 뭡니까? 바로 대물포 기법. 아, 대단하다. 이름도 대단하다. 그렇죠? 예. 기대하시도 좋습니까? 예, 기대하십시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세력 잡는 대물포 기법. 해프리면 대물포입니까? 대포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자, 이것은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에요. 아이고, 볼린저 밴드 또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장점이 뭡니까?
이 기법에 급등주의 눌림목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타점을. 아하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쉽다. 예. 김사부 기법의 특징이 뭐죠? 아주 쉬워요. 예.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다. 뭐가요? 김사부 기법. 자 그렇죠? 자 오늘 대물포 기법, 대포 기법입니다. 너무 쉽다. 예. Simple is the best.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3파동이에요. 그렇죠? 엘리어 파동에 있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5, 이 3파동이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죠.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단타를 해도 안 눌려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단타 종목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이죠. 그래서 잠깐 눌려도 결국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자리다. 예. 밑에 마치 그렇죠? 서커스단이 그물망 같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3파동 자리.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오늘 이제 왔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까? 예. 눈을 좀 크게 떠주십시오. 예, 제 얼굴은 보지 마십시오. 예, 제 얼굴은 오늘 예, 제가 깜짝 놀랐죠. 자 세력 잡는 대물포 기법. 마바방 마바방. 자 좋습니다. 이때 음악이 한번 나와주면 좋은데요. 빰빠밤 빠바바밤 좋습니다. 자 매매법 어떤 매매법인데 매매법을 한번 봅시다. 자 대물을 찾아 그다음에 뭐 합니까? 사등분선을 걷는다. 이야 간단하다 간단해. 뭐라고요? 그래서 대포 대물포 기법이군요. 예 맞습니다. 대물을 찾아서 사등분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럼 대물 조건이 뭔데? 기준이 기준이 중요하죠. 30에서 50이야. 아, 30에서 50? 제가 이제 지방 강연도 많이 하고 우리 제자님들과 함께 제가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수제자님 중에서 저 호남분 중에서 예. 성함이 예, 이분이 방여사예요. 근데 제가 별명을 하도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빵빵 터진다고 해서 빵여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상도에 계시는 여사님 한 분이세요. 공여사님이에요. 이분은 저한테 꽁, 거짓말을 너무 많이 쳤어요. 근데 뭐 심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꽁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여사와 꽁여사는 제 강연하면 거의 와셔서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 치매 세례를 성수처럼 아주 기쁘게 받으시면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 꽁여사님은 왜 꽁여사냐? 거짓말을 말인데 저보고 항상 그럽니다. 사부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사업하시는 거 있거든요. 예, 50 넘으신 분인데. 이번 일만 잘 된다면 제가 유럽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돼. 그리고 다 갔다 오시면은 예, 제주도 여행만 갔다 오시라고 하면서 저한테 합니다. 아 이번에 또 만났어요. 사부님 드디어 이제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제가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갔다 오시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제주도 예, 왔다 갔다 하는 배 타고 그냥 다녀오십시오. 예,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꽁여사. 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대물포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지금 누가 있죠? 빵여사님과 꽁여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대물의 기준은 뭐라고요? 30에서 50입니다. 이러니까 이쪽에 있던 빵여사님이 갑자기 손을 제가 볼 땐 거의 30cm를 벌린 것 같아요. 30cm? 아, 딱 그 시기 하구만요. 30cm? 그 시기 하네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꽁여사님이 가만히 눈을 깜빡이다가 눈치를 멀선 눈치를 재선지 봐. 아이고 부끄러워. 제가 볼 때 50cm를 딱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30, 50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진정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기억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30, 50이 중요하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 이야기예요. 자 빵여사님 공여사님 잊어버리십시오.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물포기법 자 덕양산업을 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 공개한다 제가. 예. 자 이게 뭡니까? BWI, MFI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자 BWI 자, 봅시다. 코스모학부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덕양산업부터 보죠. 자, 어차피 보기란 거. 자, 보세요. BWI가 나와 있죠, 그죠? 자, BWI가 아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30에서 50이라고 했죠. 야, 이거 다 공개한다.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을 제가 끊었습니다. 요게 30이고요. 안 보이시려나? 30, 50.
위쪽에 있는 위에 써네요. 자, 얘가 50까지 올라왔나요? 올라온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죠. 그죠? 예. 거기다 뭐뭐 하면 된다? 4등분선 긋는다. 빠바밤! 자, 끄세요. 자, 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선을 끄어보면 알아요. 자, 그동안에 여기 올라가서 상승할 때는 예, 여기에 지지받는다 하더니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다가 어느 날 지지받더니 슈슈슉 날아가네. 무려 9거래일 만에 몇 프로예요? 112%.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죠? 자, 첫 번째 나왔던 화살표, 빅토리아 화살표 두 건 다 못 놓쳤어. 그리고는 상승해서 조정 줄 때 우리는 들어갑니다. 무슨 기법이라고요? 대물포 기법. 아하, 그렇구나. 자, 오늘 제가 빵유사님, 공유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30, 50, 뭐가? BWI. 자, 물론 그 속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노론탁방에 오시면은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USB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영산업. 자, 예, 코스모화학. 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선이 위에 있는 요거, 밑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게 뭐냐? 30. 요게 50. 50으로 올라왔나요? 올라왔나요? 이게 뭐라고요? BWI. 예, 그렇죠. 자, 요겁니다. 그러면 요게 볼린저 밴드네. 그렇죠. 너 잘 만났다. 대물이야, 대물. 얘가요, 참 특이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힘이 없이 얄부리하게 있다가 어느 날인가 열만 받으면 불만 오면 불타오르네. 오르면 얘가 불끈하고 커져. 대물. 야, 어느 정도 커져? 50만큼 빵빵해져. 그래서 대물이에요. 자, 거기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4등분선. 요거 유치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사부님, 이제 알았습니다. 사부님, 30, 50만 나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볼린저 밴드에다가 선 끊는 사람은 그대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김사부밖에 없어요. 저희 제자만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볼린저 밴드, 예.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예. 그러다가 코피 터진 분이 전국에 수두룩 빽빽하죠.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는 너무너무 좋은 게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 너무나 잘 맞는 볼린저 밴드. 그대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30, 50 대물 기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갔더니 12거래일 만에 몇 프로 나왔어요? 105%. 몇 프로요? 105%. 몇 거래일 만에? 12거래일 만에.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그럼 이게 다 통합니까? 조건이 있죠. 요겁니다. 요거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15, 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수량 우급주들이에요. 우량 수급주. 죄송합니다. 우량 수급주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는 애들은 작전주, 급등 세력주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빠바밤, 이것까지 다 공개한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자, 가보겠습니다. 아, 또 나왔네요. 봄꽃처럼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 부탁해요.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고요. 자, 화면 아래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오른쪽에 나가고 있죠. 네모난 QR코드 부분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찍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김도준 전문가가 함께 있는 노란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전자책까지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신청해 보시면 되겠고 들어오실 때 알림창 나타날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는 메시지 창이 뜰 때 7788 이렇게 네 자리 숫자 간단하죠?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와 함께 시황 뉴스도 한번 보시고요. 또 히든 종목 공략 타점도 더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기법, 대포 기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그널들 그리고 매매 기법들을 다 적용해서 히든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볼 텐데요. 어제도 히든 종목을 네 가지나 가져다 주셨는데 오늘은 또 무려 다섯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하나씩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딸랑딸랑, 예, 딸랑딸랑, 잘 보이시죠? 제 얼굴 보이나요? 너무 동그랗죠? 예, 저 그렇게 동그란 사람 아닙니다. 예, 딸랑딸랑, 잘 보이시죠? 자, 같이 가는 거예요, 저하고. 저하고 손을 잡은 적도 없지만 놓은 적도 없어요. 함께 가시죠. 자, 보시죠. 자, 히든 종목. 한주 라이트 메탈. 예, 그렇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과 함께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가 조정준 친구예요. 이 친구. 아, 대단한 친구죠? 한주 라이트 메탈.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런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주는 자리를 오늘 딱 잡아서 덫을 놓았습니다. 아하, 그렇군. 제대로 걸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앞에 나왔는데 오늘 아직까지도 늦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개할 거고요. 자, 현대공업.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현대공업,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예. 모베이스 전자. 자, 보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야스, 아진산업. 이렇게 해서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예, 한주 라이트 메탈이네요. 자,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제가 뭘로 드렸죠?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기법을 드리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 기법도 바로 눈에 착 감기도록.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예. 50위에서 얘가 설쳤죠? 그러면서 엄청난 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괴물에다가 4등분선을 그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야. 너무 쉽다. 사단무선 저도 긋겠습니다. 예, 그으시면 됩니다. 자, 긋고 나서 봤더니, 그렇죠. 한 차례 상승하고, 그렇죠. 한 차례 상승, 1파, 2파. 조정주는 자리 여기 딱 걸려들었네요. 이야, 대단하다. 요 선이 있네요. 그죠? 사단무선 보이나요? 예, 요거, 요거.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 사단무선. 요 중심에 딱 지지를 받았네. 이야, 착하다, 착해. 너무 착하다. 한 줄 아이템 메탈. 그리고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예. 요 정도 같으면 아직 충분히 접근, 도전 가능한 자리죠. 그렇죠? 예. 한주 라이트 메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 잊어버리시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한번 4등분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네. 자리 아주 좋았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서 상당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이쁘게 받아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자, 다시 한번. 자, 1파동. 그렇죠? 2파동. 앞으로 3파동 만들어지긴.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3파동이 만들어질 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게 바로 차트를 보는 비전이고 확신입니다. 예. 그런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기다릴 때, 눌림목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매매 투자법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죠. 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공업이죠. 예, 현대공업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부드럽게 아주 상큼하게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봄 축제를 가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이 종목도 여지없이.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대포 기법, 대물포. 대포 기법의 강점이 뭐라고요? 한번 주가가 상승하고 강력하게 상승한 후에 눌림 자리에서 정확하게 트랩, 부비 트랩, 덫을 놓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하, 그럼. 추격 매수 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주변에 보면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법 뭐다? 조용히 덫을 놓고 기다린다. 예. 사냥꾼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죠. 자, 1파동 강력하게 상승했나요? 자,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 자리인데, 자, 요 자리 중요하죠? 요 안에는 들어갑니다. 자, 사등무선 끊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끊었겠네요. 예. 자, 요렇게. 이렇게 꺼졌죠. 그리고 얘는 고가 놀이 패턴으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자리, 지지 자리였죠. 그리고 여기서 눌려주고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자리. 이야, 대단하다. 보이시나요? 제가 가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눌렸다가 예. 그렇죠? 눌렸다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눌렸다가 올라오는 요 자리. 아주 강력한 자리. 뭐라고요? 현대공업. 현대공업. 아하, 그래요. 현대공업. 정말 멋진 자리네요. 맞습니다. 자, 파동상 1파, 2파, 3파동.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베이스 전자죠. 모베이스 전자. 예, 모베이스 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얘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야, 자, 요 강력한 자리, 요 자리. 아하, 50 넘었네. 그죠? 맞나요? 50 넘었죠? 네. 자, 여기.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30에서 50이라 그랬죠? 예. 대물만 찾아서 우리는 도전할 거예요.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네요. 그게 또 파이어하고 불까지 났네요. 그렇죠?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불끈 솟아오르는 이 힘. 야, 그 자리에다 우리는 뭐 한다? 4등분선 거예요. 자, 4등분선 끊고 기다렸더니 얘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4등분선이. 볼리저 밴드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중심이죠? 요가, 예, 바로. 4등분의 4분의 3 지점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그쵸? 예. 올라가 도전하다가 다 실패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도전합니까? 누가 이게 무슨, 어? 여기를 도전하러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에요. 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자리를 제가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대포기법. 자. 올라왔네요. 그죠? 고개를 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정도 싼 바닥을 만들어줬으면은 얘가 갈만하겠네요. 뭐라고요? 예. 종목이 뭐라고요? 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모베이스 전자.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아름답고 뷰티풀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 노란 톡방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히든 공략주 다섯 종목 가운데 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공업, 한주 라이트메탈,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지금 전문가님의 기법에 부합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모베이스 전자는 12%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장중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은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 매일 11시 50분까지만 아실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집성한 이 전자책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선물 요청해보시면 좋겠고 자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혹시나 스마트폰 유저가 아니다 또는 QR코드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이용하시면 돼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전송해주시고요. 이때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요. 전문가 이름 김도준 세 글자는 꼭 포함이 되도록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다섯 가지 가운데 남은 두 개를 또 소개받아 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제가 선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30년 주식 인생에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는 50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와인으로 치면 30년 산이죠, 여러분. 그중에서 귀한 손님 오면 내놓는 바로 다섯 병의 귀한 와인. 그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법을 여기 USB에 제가 이쁘게 담아서 이걸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이 안에서. 또 강의를 해요. USB 안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답답해요. 이 안에 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 계시면 괜찮습니까? 얼굴도 뚱뚱한데 얼굴 제가 그 생각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얄팍합니다. 예, 인정해 주시죠. 예, 우리 아나운서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요거 USB 노란 톡방에 오셔서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USB를 저희가 일주일에 20번씩 추첨을 해서 제가 드려요, 이 선물. 가감없이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죠? 초창기 시작할 때 집안채 날리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꼭 이 선물, 그렇죠.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인 줄 모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아니, 아빠가 자식 위해서 참 귀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선물 딱 준비했는데 아빠 이게 먹고 이러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28. 예.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아, 살 좀 빼자. 아빠는 이렇더라도 너는 좀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뭐라고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아빠는 누구 밥? 아들 밥. 그럼 빠바밤 끝나는 거예요. 야, 가슴에. 저는 영훈이 아빠. 야야, 내가 너를 갖다가 네 잠 못 잘 때 내가 배에 눕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네가 키웠다. 잘 자라 우리 아가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놈아. 예, 우리 아들 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가시죠. 그럼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포. 빠바밤 포입니다. 포. 자, 야스, 야스, 야스 보죠. 야. 야, 이름도 야스꾸리하네요. 그죠? 야스입니다. 하하, 그렇구나. 뚱뚱합니까? 그 대물이 나왔나요? 예, 대물이 나오면 우리 마음 대죠? 포, 대포하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여기 보세요. 야, 얘도 빵빵하게 나오네. 대물이네. 그죠? 파이어 나왔나, 이게? 아, 뭔가 모르게 불타오르네. 파이어 하니까, 흥분을 하니까 불끈 솟아오르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거기에다가? 사등분수만 끄면 돼요. 이것을 뭐처럼 생각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김사부 제자만이 본저밴드를 이렇게 활용한다. 빠바방,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을 보시거든. 아, 김사부 제자군요.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저밖에 이거 안 쓴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사등분수를 끄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강한 종목은 어디서 놉니까? 4분의 3 위쪽에서 놀죠. 아, 그렇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요 선을 꺼놓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뭐 이때 놓쳤다고 시더라고. 그죠? 예. 그러면 누를 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같이 중복이 됐네요. 뭐 하고요? 예. 빅토리 기법하고. 그죠? 예. 중심선을 땅 꺼서도 마찬가지겠는데 일단은 오늘 기법이 요거니까. 자, 놓쳤단 말이죠. 이 타이밍을 놓쳤어. 근데 기다렸더니 선을 꺼놓고 기다렸더니 예. 올라간 듯 하다가 내려가죠. 그죠? 예. 저항받고 내려왔네요. 자, 도전합니다. 얘들은 뭐 때문에 이 선만 보면 도전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참 미안하죠. 그리고 또 저항받고 내려왔네요. 도전, 도전, 실패, 도전, 실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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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야, 자리로 봐서는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다. 아하, 그렇구나. 뭐라고요? 야스꾸리한 야스, 야스, 야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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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오호, 그렇구나. 야, 대단하다. 기억 주시기 바라옵니다. 야. 자, 야스 종목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자, 아진산업, 아진산업. 자, 오늘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그죠? 눌리면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자, 보시죠. 자, 선을 이렇게 쫙 끊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30에서 50으로 올라온 게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화면에 가려서 안 보이진 않겠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예. 50이 올라왔네. 대물이네. 맞습니다. 대물입니다. 대물. 야, 드디어 너 만났다. 잘 만났다. 잘 만났어.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두 개 같이 만들어도 돼요.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 사등분수를 꺼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껐죠? 네. 이렇게 껐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위쪽에, 4분의 3 위쪽에서 놀았네요. 그죠? 그렇죠. 도전하고 예, 지지받다가 내려와서 도전. 도전. 저항. 도전, 요 자리입니다. 오늘 음봉 만들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점, 예. 노란 턱봉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 저와 같이 계신 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갈게요. 아시겠죠? 노란 턱봉 항상 기대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종목 아진산업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절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슴속에 꼭 품어서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더, 예. 봄꽃 향기 가득한 강민정 아나운서님 노란 톡방 부탁해요. 네, 공략주 오늘은 다섯 가지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한주 라이트메탈, 현대공업, 모베이스 전자, 야스, 그리고 아진산업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가운데서 내가 좀 공략을 하고 싶었다, 정확한 타점이 알고 싶다 하시면 톡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 아래쪽 오른쪽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788은 저희 방송 중이면 알려드리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방송 끝나고도 원활하게 입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와 오늘 한 시간 함께했고 방송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기법을 배웠습니다. 대물포 기법이었죠. 이른바 대포 기법이었는데 앞서 말씀을 들었던 TS 기법이나 빅토리 기법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이해가 주린이 여러분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해주셨던 강의어 전문가님 좀 이해를 혹시나 못하셨을 법한 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3분 동안 원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주 섬세하신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 역시 예,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죠. 대물포 기법은 그렇게 어려운 기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린이 입장에 봤을 때는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뭐죠? 제가 드리는 BWI가 30에서 50 나오는 애들만 고르고 20에 이 볼지밴드 설정해 두시고 대물이 나오면은 뭐 하면 되죠? 예. 대물이 나오면은 찾아서 사등분수만 끄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대물 나왔다. 사등분수 긋는다.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사등분수도 못 긋겠다. 예. 가시면은 다 나오십니다. 차트상에 보세요. 정권사 전화해서 나 사등분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노? 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아주 직원들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옆구리 가서 보시면 콕 찌르시면 나옵니다. 이러면서 다 가르쳐줍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제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뭔데 했을 때 우리는 제가 여기 앉아있는 빵여사와 꽁여사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뭐 했죠? 30에서 50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따 그 시기하네요. 이? 예. 엄마 부끄러워라. 30, 50. 자, BWI. 야, Bollinger with Index. 야, 그렇습니까? 야. 자, 볼린지의 폭을 나타내는데, 볼린지를 보면서, 볼린지 밴드를 하면서 이거 안 켜놓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볼린지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30에서 50 가자. 30에서 50 보자. 예. 30에서 50. 그렇죠? 30에서 50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스르륵 넘기고 마지막에 오늘은 꼭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스킵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기고 있죠? 네, 머릿속에 기억나시라고 제가 조금 천천히 넘길까요? 자, 여기 있네. 자, 그렇죠. 5월 9일 드디어. 자, 뭡니까? 오늘의 정시 격언이에요. 덤비는 물고기는 낚시에 걸린다. 자, 이 어부가 누구죠? 자, 이 어부가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크를 누구보다도, 속임수를 누구보다도 잘 쓴다. 그래서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개인 투자자에게 떨어 넘길 때에도 이 종목이 앞으로 더 많이 급등할 것 같이 만들고 포장해서 개인 투자자를 불러들이고 거기다가 물량 떠는 경우 빠져나오죠. 그래서 절대 덤비지 마세요. 오늘 제가 대물포, 대포 기법을 여러분한테 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빅토리 기법 들고 나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화살표에 입이 떴는데 올라가는데 막 쫓아가는 분들 계시잖아. 그러지 마시라니까 형님.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 뭘로 기다린다? 대포로 기다린다. 바로 덤비는 물고기는 어디게요? 낚시에 걸린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대포기법 리뷰 복습과 함께 증시 격언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수고해주신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희 테마술사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